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여의도 색강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양수리보다도 더 무성한 이 찔레꽃이 봄부터 제가 눈도장을 찍어놔서 정말 이게 익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여기 찾아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예쁘게 익어서 저를 반겨줍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리만 오지 않았더라면 엄청 예쁠 텐데, 그나마 이렇게 숲 사이에 숨어 있는 찔레꽃만 이렇게 빨갛게 연구름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예쁘죠? 정말 앙증스럽고 정말 예쁩니다. 진짜 이런 자연이 이 서울에도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시면서 이런 새 자연의 변화에 이렇게 관찰도 하시고 새소리도 들으시고 그러시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바로 여의도 색강이고요. 리첸시아 그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이걸 찍으려고요. 아까 가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일 보고 오는 길에 지금 이렇게 찍어봅니다. 진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제가 봄에 찔레꽃을 여기에 쳐냈던 곳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저게 정말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심에 자연에게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서울 집으로 갈까, 양수리 집으로 갈까,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방황하는 중입니다. 예쁘다. 여기도 엄청 빽빽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리가 맞은 거는 색감이 별로 안 예쁘고요. 아직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조금 덜 익었습니다. 색감이 약간 주황빛이죠? 정말 잘 익으면 색감이 더 진해지고 완전 붉은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거는 앞쪽이라서 바람이 맞아가지고 색감이 이렇게 죽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엄청 많이 열렸죠? 이거 좀 보세요. 정말 우리 양수리에도 이렇게 큰 찔레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쁩니다.